자, 안녕하세요. 지퍼농부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마늘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갖고 지금 비닐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지금 마늘 폭이 엄청 넓어요. 그죠? 이걸 한 번에 다 벗기려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앞에 영상에 비닐 커트기를 이용해서 3등분 혹은 4등분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잘라놨는데 요거를 어떻게 혼자도 이렇게 걷으시면 되지만은 이 마늘 이 대랑 그리고 위에 있는 흙들 그리고 풀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걷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오늘은 저희 이제 아버지가 좀 도와주실 건데 2인 1조로 마늘 위에 비닐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필요한 거는 일단 사람 저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요거 덧대미처럼 된 끌개입니다. 끌개. 자, 요거로 2인 1조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은 한 사람이 먼저 비닐을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잡아 당기고 제가 요 끌개로 여기를 잡으면서 혼자만 힘을 줘서 당기면 안 되고 저랑 아버지랑 이제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둘 셋 요렇게 요게 박자가 중요하고 협동심이 필요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내가 힘이 세다고 막 혼자 먼저 당기면 비닐이가 이렇게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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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시면 이 끌개를 너무 이렇게 멀리에서 하시면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요 가까운데 같이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하다 보니까 힘 조절이 부족해서 요렇게 요런데는 두 손을 하면은 더 나은데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둘이 하면 그나마 쉽게 이렇게 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예상을 하셔갖고 비닐 위에다가 흙이 흙을 많이 펀칠 때 많이 올리지 마시고 적당량을 조절해서 잘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지를 뭐 먼지 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 할 때는 진짜 온몸이랑 모든 몸에 구멍에 흙이 다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될 그런 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힘이 든다 싶으면 4등분 해서 이거 비닐 당기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저같이 3등분 초보분들은 4등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런 흙들은 요런 흙이란다 요런 비닐들은 마을마다 비닐 수거함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담아서 경기라든지 트랙터 혹은 뭐 트럭을 이용해서 운반해서 거기에다 집화장에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면은 여기 망과 망 사이에 있는 흙이 다 고였기 때문에 여기서 당길 때는 이 흙이 이쪽에 올라가게 되면 더욱 무겁고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당기기 정말 힘들어요. 흙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골 가까이 있는 가 쪽에 있는 비닐들은 중간으로 살짝 힘 조절을 하면서 흙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면서 하셔야 그 다음에 이 비닐을 제거를 할 때 더욱 일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늘 수확 시기에 맞춰갖고 비닐 끌개를 해서 2인 1조로 비닐 제거하는 영상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자,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지퍼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또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거를 빨리 제거를 해서 마늘 수확기로 수확을 하는 영상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축구가 20대 축구를 한다는데 또 우승 기원을 하면서 빨리 일을 마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